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운 유튜버 JMTV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청주 예술의 전당이고요. 제 옆에는 아주 잘생기신 우리 강대시 충북문인협회 회장님. 네,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있어가지고요. 요 전시회 우리 충북 165만 도민들이 보시라고 제가 이 현장 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게 보니까 네. 누정. 누정이란 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누정은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말한 정자, 누각, 뭐 이제 우리가 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이러한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지어놓은 그런 정자를 총칭해 가지고 보통 딱 누정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풍경이 일단 기가 막혀. 딱 진짜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까. 글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그 풍류, 네, 그시 쓰고 한잔하고 어떤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이게 누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물이 많고 계곡에 거의 누정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풍류를 즐기는 우리 조상들의 아주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점이 마음이 넓고, 네,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전시회 또 이렇게 저기도 갖는 건가요? 말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이 충북의 누정은 이제 저희가 그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꼭 지켜보고 싶고 지켜내고 싶은 것들을 이제 작년에는 이제 충북의 불상과 불탑이라는 것을 제1회 했고, 올해 두 번째로 충북의 누정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충북문화재단에 우리가 이제 공모를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게 한 건데, 지난 4월부터 우리가 이 회원들이 이제 충청북도 안에 있는 우리 문헌을 보니까 한 150여 개의 누정이 나와 야, 있더라고요. 엄청 많네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해서 이제 새로 재건한 것도 있고 뭐 중건한 것도 있고 신축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누정을 찾아가지고 142개를 저희가 다 사진 촬영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된 것들 일부만 이제 오늘 이렇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아뭐 그렇게 아, 저는 회장님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안 해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숨은 보석들을 어떻게 봐요? 그렇기는 하죠. 네, 그래서 저희 회장님이 이걸 다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우리 11개 충북 시군에 있는 단양에서부터 아래 영동까지 싹 흩어가지고 그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을 우리 충북 도민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회장님 한번 해주시죠. 이 우리 서평포터가 이제 거의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진 작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충북이 잊혀져 가는 것들 시리즈를 계속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한번 와 보시면 우리 누정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추합니다. 꼭 한번 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한번 와 보시면요. 와, 우리 조상님들의 그 정신, 그게 엿보여요. 저는 무엇보다도 저희 회장님이 그 전에는 우리 충북의 그 불상에 이어서 올해는 누정. 네, 이렇게 정각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조상님들의 얼과 정신을 볼수 있는 이 누정기 꼭 한번 보시면은 한겨울 마음 빵빵. 네, 가슴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충북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여러분, 이곳 청주 예술의 전당 우리 함께 다 같이 만나요. 만나요.